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도 체스닷컴의 체스 에이블 마스터스에서 경기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비전 2 결승에서 미국의 레버 나로니안과 그리고 독일의 빈센트 카이머가 만나게 되었는데요. 자, 두 선수는 최종전까지 갔어요. 자, 근데 첫 번째 경기에서 카이머가 먼저 100으로 이제 선취점을 따냈고, 자, 그렇다는 거는 이제 레버 나로니안 입장에서 자, 반드시 이제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는 건데요. 자, 어떤 경기가 나왔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경기는 E4, E5 이후에 나이트 전개되고요. 자, 비숍이 C4로 나갑니다. 자, 이건 이탈리안 게임인데, 자, 비숍이 B5칸 나가는 루이 로페즈도 이제 많이 쓰이는데, 근데 그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흑이 무승부를 노리고 뭐 베를린 디펜스라든지 자, 이런 걸 시도해 볼수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이 결과가 열려 있다라고 할수 있는 자, 이탈리안 게임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자, 나이트가 전개되면서 폰을 위협하니까요. D3로 일단 폰 구조 닫으면서 폰을 수비를 해줬고요. 자, 여기도 똑같이 비숍 C5로 자, 바깥으로 나옵니다. 자, 백은 캐슬링 이어갔고요. 자, 여기는 A6 하면서 자, 비숍이 이외에도 공격받았을 때 자, 뒤로 빠질 수 있게끔 준비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전략적으로는 백이 C3를 이용해서 자, 이후 D4로 중앙 공간을 확장하는 이런 플레이를 노려볼 수 있긴 하지만 자, 근데 요거까지는 좀 이제 준비 과정이 많이 필요하죠. 특히나 비숍이 G4에 와서 이렇게 이제 핀에 거는 것부터 또 이제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D4는 뭐 당장으로서는 시기상조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서로 간에 이제 비숍 뒤쪽으로 빠지고요. 자, 무난한 전개가 이어집니다. 자, 흑도 이제 비숍 대각선 확보하고요. 자, 백은 룩 E1으로 일단 룩을 중앙에다가 배치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캐슬링까지 이어지고요. 자, 나이트 D2 이후에 이제 F1 왔다가 뭐 G3나 하고 E3 이렇게 이제 재전개가 되려는 자, 모습을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면은 뭐 지금 중앙 폰 구조도 어느 정도 결정이 됐고요. 지금 퀸사이드 쪽에서는 흑이 A6 정도만 결정을 한 상황이 됐어요. 자, 그리고 지금 킹사이드 쪽에서는 아직 조금 그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볼수 있는데, 그러니까 백이 뭐 원한다면 비숍을 G5칸 꺼내거나, 지금 흑도 비숍을 G4칸 꺼내서 뭐 상대의 H3, G4를 좀뭐 끌어낸다거나, 뭐 이런 식의 전략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폰을 전진해서 상대가 이 칸들을 쓸수 없게끔 만드는, 자, 이런 플레이도 가능하고요. 자, 근데 H6 하면서 G5 칸부터 먼저 잡아두고요. 자, 백은 나이트 F1 그대로 전개를 이어갔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빈센트 카이머가 이제 큰 결정을 내립니다. 자, 비숍이 E6 칸 나와서 비숍 교환을 만들어요. 자, 비숍이 교환되면서 이게 폰 구조가 변하기 때문에 이러면은 그 포지션의 어떤 성격이 결정이 돼버리거든요. 자, 요 이제 더블 폰은 뭐 이탈리안 게임에서 이제 그 종종 이제 등장하는 자, 포지션이긴 한데, 뭐 당장으로서 큰 약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두 칸을 지금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중요한 칸도 확보하면서 또 이제 F파일을 쓸수 있어서 또 이제 흑이 또 공격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다른 요소도 있습니다. 자, 백도 비숍을 E3칸 전개하면서 자, 비숍 교환 가져가려고 해요. 자, 지금은 비숍이 G5칸 나갈 수 있는 옵션이 없고 지금 비숍 전개가 좀 애매한 측면이 있었죠. 자, 비숍 교환이 만들어지고요. 자, 이번에 백은 룩으로 잡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큰 결정이죠. 자, 지금도 여기서 F폰을 잡아서 이제 똑같은 폰 구조를 가지고 자, 플레이하는 것도 방법이었는데, 근데 지금 백 입장에서는 승리가 필요하고, 자, 그렇다는 건 어떤 형태로든 그러니까 불규정이 필요하다라는 자, 뜻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룩으로 잡으면서 올라가게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빈센트 카이머의 선택이 굉장히 좀 흥미롭거든요. 자, 바로 D5로 브레이크를 시도해요. 그러니까 요 더블폰 자체가 이게 그대로 있을 때 이게 큰 약점은 아니거든요. 자, 근데 요게 어떤 유동성이나, 그러니까 기동성, 요런 데서 조금의 어떤 그 이제 불리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폰 긴장이 생겼을 때, 요게 지금 그 결정권이 좀 없어지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이후에 이제 백이, 이제 뭐 D4로 이제 브레이크를 한다고 봤을 때, 그러니까 흑 입장에서는 요렇게 이제 폰 구조가 바뀌는 거는 이제 무조건 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더블 폰이 고립돼 버리게 되면은, 자, 이건 장기적으로 약점으로 남게 될 거예요. 이렇게 지금 옹기종기 모여 있어야 이제 칸들을 커버하면서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자 이런 이제 그림이 되는 건데, 이제 올라왔을 때 이런 식의 이제 교환은 할 수가 없고, 자 그렇다는 건 무조건적으로 그러니까 결정권이 없이 이제 상대편을 잡아야 된다라는 또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이제 측면이 이제 불리한 건데, 자 근데 흑이 오히려 먼저 D5를 밀고 나왔어요. 자, 이 경우에도 흑에게 어떤 선택권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잡게 되면 앞서 봤던 이그 고립된 더블 포인트도 생겨나는 거니까, 자, 일단은 잡는 옵션이 사라지고, 자, 일단 지금 딱 봤을 때는, 자, 폰을 잡고선 이 파일이 열리고 나면 이 파일 폰이 좀 위험해 보이거든요? 자, 근데 이거는 이 나이트 기동을 이용해서 흑이 좀 이제 풀어낼 수 있는 요소가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비숍 전개부터 해서 좀 계획이 돼 있었던 수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네요. 자, 백이 예를 들어서 그냥 잡고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그냥 퀸으로 잡으면서 이렇게 지금 폰 구조를 바꾸는 건 자, 이거는 구조적인 약점이 좀 커지니까 결코 좋은 수가 아닐 테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폰을 잡는 경우에 있어서 자, 이 경우에 이제 폰이 잡히니까 자,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게 이제 브레이크가 되고 나서 나이트가 D5를 잡으면서 룩 한번 때리고요.
자, 그럼 룩이 먼저 도망가야겠죠? 지금 E5를 잡고 있을 시간이 안 나오니까. 자, 도망간다 그러면 나이트 F4를 이용해서 흑이 좀 이제 풀어낼 수 있는 다른 요소가 생기죠? 그러니까 E5 폰을 내주면서, 자, 여기는 이제 D3 폰을 이제 데려가는 거고요. 그다음 또 이제 퀸이 G5과 연계되거나 또 이제 F5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흑이 좀 활동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아로니안도 자, 이제 상대 폰을 잡지 않고요. 자, 퀸 B3로 연계합니다. 자, 일단 요 전진까지는 괜찮았는데, 근데 어차피 흑에게는 먼저 잡는 옵션이 없거든요? 자, 그러니까 B7도 타격하고,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 앞바 계속 걸면서, 일단 다른 룩까지도 쓰려는 일단 움직임이죠? 자, 굉장히 좋은 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퀸이 D6칸 배치되면서 일단은 약점들을 수비해줍니다. 자, 요 칸들을 일단 전부 다 수비했어요. 자, 이러면 B7이 잡히더라도 일단은 룩을 이용해서 퀸을 트랩할 수 있는 자, 기회도 생기고요. 자, 그리고 퀸이 와서 또 E5를 지켜줬기 때문에, 그 상대 잡았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되잡으면서 E5 칸을 또 이제 지킬 수 있는 기회도 생겨나죠. 자, 그러니까 D5까지 하고, 자, 퀸의 위치를 개선하는 데까지 흑이 성공을 하는 모습이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아로니안이 룩을 E1칸 배치하는데, 이수가 체스닷컴 분석에 따르면 이제 조금의 실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스톡피쉬는 여기서 나이트 G3로 이렇게 지금 기물 전개를 조금 더 이어가거나, 아니면 룩을 C1칸 배치하는 게 조금 더 좋은 수라고 하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룩이 E1칸 배치되면서 일단 E파일을 조금 더 공략하겠다는 아이디어를 가져가고요. 근데 뭐 이제 그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후에 흑이 먼저 폰을 잡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없다면 자신이 준비가 되고 나서 열고선 E파일을 공략하겠다는 뭐 기본적인 좀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카이머가 이제 반격의 기회를 잡습니다. 자, D4가 전진이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두 폰은 이제 더 이상 어떤 그 결정권이 없이 좀 약점으로 남게 되는데요. 자, 근데 이제 룩을 공격하면 한 수를 벌었어요. 자, 그리고 흑이 또 활용할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가, 자, 룩이 도망가는 경우에 나이트가 H5로 벌려주면서 또 F4를 노려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룩으로 나이트를 희생한다거나 이 킹사이드 쪽을 공략할 수 있는 이제 다른 공격적인 옵션이 생겨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아로니안도 이 D5를 당했을 때 자, 상대 폰을 일단 잡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더블폰이 해소가 되면서 이제 흑이 D5를 하면서 좀 걱정거리가 됐던 이폰 구조는 회복이 됐는데, 자, 그럼에도 이제 백이 룩을 빼고 나서 자, C5를 이용해서 반격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나이트가 H5로 이동되면서 자, 킹사이드 쪽에다가 압박을 걸게 되죠. 자, 이러면 서로가 반대쪽에서 이제 서로를 노리고 있는 자, 그림이 되는데요. 자, 룩이 C2칸 먼저 배치되죠. 자, 이거는 B7을 뚫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트를 이제 공격하면서 이제 플레이를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흑이 먼저, 자, 룩으로 나이트를 때리고 들어갑니다. 자, 지금 이 앞이 무너지는 건 굉장히 취약해진다라고 볼수 있겠어요? 자, 이러면 나이트 E5에 지금 F3 잡혔죠? F4 잡혔죠? 자, 다른 룩까지 올 테고, 그 다음에 이제 퀸이 뭐 뒤로 가서 이런 식으로 지금 G5 정도만 잡으면, 자, 이거는 이 킹사이드를 이제 도무지 막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로니안도 일단 그 나이트가 잡혔을 때, B7을 잡고 들어갑니다. 자, 이러면은 자신도 똑같이 이 나이트를 걸고 있고, 또 지금 룩에 대한 공격을 이제 같이 하고 있거든요? 나 지금 킹사이드 쪽을 그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나 기물을 되찾겠다는 지금 아이디어로, 퀸이 B7을 잡고 들어가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 카이머가 굉장히 탁월한 수를 보여줍니다. 자, 나이트가 B4로 가요. 자, B4로 가면서 룩을 때렸는데, 근데 지금 문제는 룩이 잡힌다는 거죠? 지금 나이트를 잃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룩을 잡는 거니까, 요거 잡으면 백이 득점할 수 있을 듯 보이는데, 근데 이 경우에는 룩이 이렇게 F8으로 돌아오면서 수비하면서 동시에 룩을 때리게 되면, 자, 이거는 오히려 흑의 기물에서 앞서가는 상황이 되겠죠? 자, 퀸이 빠져나가고 나면은 지금 룩을 잡을 수는 없을 테고, 빠져나가면은 이제 룩 잡히면서 결과적으로 흑이 나이트 하나 많은 상황에 이르게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룩을 잡을 수는 없었고, 자, 결과적으로, 자, 여기서 폰으로 일단 룩을 잡게 됐어요. 자, 지금도 룩으로 잡고 올라가서 G7을 노리고 싶지만, 또 기가 막히게 나이트가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두 룩을 이제 연결시키면서 흑이 이제 수비하면 그만이겠죠? 나이트는 잘 지켜져 있고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 일단 G폰으로 룩을 잡으면서 킹사이드가 좀 약하게 됐고요. 자, 이후에 이제 퀸이 F8칸 가면서 룩을 수비해줍니다. 자, 룩도 수비가 됐고, 나이트도 지키고, 또 이제 킹사이드까지도 같이 공격할 수 있는 그림이 됐어요. 자, 룩이 C7폰 잡으면서 올라가고요. 자, 지금 서로가 지금 킹을 노리고 있는 그림인데요. 자, 룩 B8으로 퀸 한번 밀어내고, 자, 나이트가 이제 폰을 잡고 들어가요. 자, 폰을 잡게 되면은 이제 이후에 뭐 이제 E5로 와서 다시 F3를 노린다거나, 자, 요런 플레이도 가능하고, 지금 또 룩을 공격하면서 또 지금 한 수를 벌고 있는 모습이 됐네요. 자, 그러니까 스톡피쉬가 앞서 룩이 E1칸 온 게, 그러니까 실수였다고 했던 부분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뭔가 좀 소름 끼치는 자, 부분도 생겨납니다.
자, 룩이 D1에 오면서 나이트 밀어내고 뒤에 있는 폰까지도 위협을 하지만 지금은 이제 포크 위협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폰은 건들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자, 룩이 C1에 옵니다. 자, 지금 백이 뭐 킹사이드도 약해져 있고 흑에게 통과한 폰도 있고 하지만 지금 그래도 룩대 나이트 싸움이거든요. 자, 그렇다는 거는 퀸으로 룩 잡고 자, 끌어들인 다음에 이제 룩이 들어가서 이네 개의 기물 전부 다 교환하는 상황이라면 자, 이거는 백이 이제 승기를 잡는 그림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킹이 H7칸 일단 옆으로 피하면서 일단 체크 가능성을 좀 없애버렸고요. 자, 퀸이 C5에 오게 되는데 자, 이 수가 실수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뭐 아이디어라면 이제 퀸 교환을 해서 그러니까 룩의 힘을 조금 더 살려보겠다. 요 아이디어일 텐데 자, 그냥 퀸이 피하면서 나이트를 지키게 되니까 자, 이거는 이제 흑의 공격이 조금 더 매서웠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지금 요 수까지 약간 또 실수라고는 하는데 지금 컴퓨터는 퀸 F4로 가는 게 조금 더 좋은 수였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이제 충분히 이제 흑에게 좀그 이점을 안겨다 주는 자수라고 볼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나이트가 G3칸 가는데,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흑이 좀 승기를 잡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자, 지금 포지션 쪽으로 봤을 때, 지금 F3도 문제고, F4도 문제고, 그 다음에 퀸도 공격에 이미 가담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룩도 BA칸에서 B2 폰을 잡으면서 상대 이두 번째 행을 또 노려줄 수도 있고요. 지금 백은 메이저 피스들을 자, C파일을 가지고서는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C파일에서 뭔가 노릴 수 있는 공간이 없죠? 지금 7랭크에서도 뭔가 화력이 들어온다고 해도 지금 뭐 G7칸이라든지 자 일단은 뭐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고요. 자 여기서 카이머는 나이트 체크 한번 넣어주고요. 자 그리고 나서 나이트를 뒤로 뺍니다. 자 나이트를 희생을 하는 셈인데 나이트가 잡혔을 때자퀸 체크 넣어서 그들이 회수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이제 나이트까지 없애고 나면 그러니까 기물 교환을 통해서 없애면은 더 이상 이제 킹을 수비할 수 없다는 아이디어라고 할수 있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 나이트를 뒤로 빼는 요 탁월한 수 말고, 그냥 나이트 교환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흑이 승리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니까 요 라인이 좀 재밌어서, 잠깐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F폰을 잡게 되면, 요게 지금 그두 번째 행이 열리면서, 그니까 H2칸이 걸리거든요? 자, 룩이 B2를 잡고 들어왔을 때, 지금 한수 체크메이트가 걸리는 상황이 됩니다. 자, 이렇다면 룩을 이용해서 막아야 될 텐데, 자, 여기서 재밌는 어제 수가 하나 나오죠? 자, 나이트가 E1에 들어가는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룩 잡고서는 퀸까지 잡아내는 위협이 걸리는 동시에 지금 요 나이트가 지금 G2칸을 같이 포크에 걸었거든요? 자, 그렇다는 건퀸 F1 들어가는 게 요게 체크메이트가 된다는 뜻이죠? 자, 이두 가지 위협이 걸렸고, 뭐 예를 들어서 자, 킹이 피한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룩으로 잡으면서 자, 이거는 흑이 확실하게 이기는 상황이 될 겁니다. 자, 그렇지 않고서 이제 H폰을 잡는다 그래도 지금 그 퀸이 여기서 지금 나이트를 지켜주고 있고, 그다음 나이트가 또이두 칸을 잡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는 건 이제 룩이 자, 와서 H파일만 잡게 되면, 자, 이건 흑이 승리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B2폰 한번 잡아주면서, 일단 F2에 한번 위협 걸고요. 자, 지금 잡게 되면 그대로 일단 들어가면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룩이 딸려간다 그러면, 자, 룩이 B5에 오면서 리프트 되고, 자, 이렇게 이제 H파일 잡고서는 또 체크메이트 만드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플레이도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이제 재밌는 라인이라 잠깐 좀 살펴봤고요. 자, 그렇지 않고 지금 경기에서는 나이트가 뒤로 빠지고, 자, 나이트 교환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러면 상황이 이제 조금 더좀 정리가 됐는데, 자, 흑은 여전히 상대 킹을 노려줄 수 있고요. 지금 이그 7랭크를 잡을 수도 있고, 그 다음 결과적으로 퀸이 여기 있기 때문에, 퀸이 이제 공격을 받게 되면 왼쪽으로 가게 될 거거든요. 자, 근데 대각선도 잡혔고, 나이트 들어오면은 욕한들도 잡히고, 자, 이거는 이제 수비가 굉장히 어렵다고 볼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백의 이 메이저 피스들은 뭐 거의 이제 수비에서는 이제 쓸모가 없고, 또 이제 공격에서도 이제 큰 어떤 위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H3가 됐을 때 B2가 잡히면서 일단 두 번째 행이 끊겨버렸고요. 자, 퀸이 들어가면서 일단 좀 방역에 어떤 좀 실마리 찾으려고 하는데, 자, 퀸 체크 한번 넣어주고요. 나이트가 D3칸 들어가면서, 상대에게 항복을 받아냅니다. 자, 지금은 룩도 걸렸고, 그 다음 또 F2에 지금 한수 체크메이트가 같이 걸렸기 때문에, 자, 이거는 백이, 기물 그 손해를 피할 수가 없을 거예요. 자, 기물을 이제 좀 뺏기고 나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흑이 폰도 많기도 하고, 그 다음 또 통과한 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경기 살펴봤는데요. 독일의 빈센트 카이머가, 이번 대회 디비전 2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자, 이 선수도 그 독일에서 정말 오랜만에 나오는, 그러니까 재능 있는 선수라고 할수 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가 좀 기대되는, 선수라고 좀볼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재밌는 경기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또 이제 아래에 있는 체스닷컴의 SNS 계정도,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